호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 창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돈이 여의치가 않고 대출도 안 나오고 가진 돈도 없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잘 만드는 샌드위치 가게를 열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이제 가게를 열게 되면 1층이 제일 좋잖아요. 아니면 2층. 이렇게 잘 보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야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진 돈이 없는 거예요. 이거 뭐 탈탈 털어도 1층은 엄두가 안 납니다. 그래서 2층, 3층 알아보니까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어서 고르다 보니까 저쪽 후미진 곳에 7층짜리 건물 꼭대기에 가게가 하나 난 겁니다. 그러니까 가진 돈 다 털어가지고 겨우 그 가게를 하나 마련을 했던 거죠. 아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7층까지 와서 샌드위치를 먹습니까? 얼마나 대단하길래. 뭐 유명 연예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순수한 청년이 샌드위치 가게 한다고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주문을 해도 위까지 올라와서 내려다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7층까지 올라가서 샌드위치 먹고 내려오는 사람도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을 낸 게 주문을 하면 그 아래에다 X자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X자에다가 이 샌드위치를 위에서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그 X자에 그 들어가서 그 샌드위치를 막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떨어지면 탁 받아가지고 먹고 또 탁 받으면 먹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못 받으면 터져가지고 못 먹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장사도 장사지만 사람들이 못 먹고 버리는 게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떨어지는 샌드위치에다가 종이 낙하산을 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가 7층에서 낙하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잡으려고 이 광경을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와 엄청나게 돈을 벌게 됐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맛으로 승부한 게 아니라 재미로 승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훔친 것입니다. 맛보다는 마음을 훔쳐서 유명한 명소가 됐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게 됐습니다. 어떤 것이냐? 지금요, 하늘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낙하산을 타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우리는 제대로 받기만 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맛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먹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재미있는 가장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 샌드위치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란 복음이 들어있는 이 샌드위치 오늘도 저 하늘 위에서 말씀이 낙하산을 타고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받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